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존 시간에 우리는 그 사회주의 노를 사랑해. 예. 이 노래가 어떤 시대에 또 어떤 사상 감정을 반영해서 창작됐고 또 지난 시기의 사회주의 찬가들과 다른 특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예.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노래의 가사와 손율 형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2009년에 창작된 사회주의 노를 사랑해. 이 노래는 우리의 투쟁과 생활 속에 참답게 뿌리내린 우리식 사회주의, 예. 우리 생명이고 생활인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뜻이 깊고 풍부한 예술적 형상을 통해서 세상에서 제일인 위대한 우리족을 노래한 사랑의 찬가 시대의 명곡입니다. 예. 그래서 가사 형상을 구체적으로 보면 1절에서 내 품에선 새들도 노래 부르고 여기서 새들도 기쁨의 노래를 부른다. 정말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이런 깊은 뜻을 되새겨주는 아주 세련된 지적 표현으로 시작해서 사람들 진영제로 화목하여라. 예. 이런 구절로 우리가 시시각각 곁에서 보고 듣고 하는 정말 우리 생활 속에 아름답게 꽃피어나는 그 모든 것, 자본주의가 흉내낼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으며 가질 수도 없는 참으라고 귀중한 것들이 날로 꽃피어나는 사회, 예. 아름다운 인간 윤리가 넘쳐오르는 우리식 사회주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이런 구절로 우리의 사회주의는 이민민천을 한생의 자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을 위한 한평생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 예. 이렇게 1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사회주의 대가정의 햇빛 밝은 집에서 신형제로 화목하게 행복하게 사는 우리 인민의 다없는 자랑과 크나큰 궁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품에선 새들도 정말이지 새길수록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뜻이 깊은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자랑과 긍지의 사상 감정은 2절에서 보다 승화됐는데 2절에서는 내 품에선 아이들도 왕으로 자라고 이렇게 세상에 없는 우리의 무료교육, 무상치료, 우리식 사회주의 우월성을 직감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는 통속적인 시구절로 시작해서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피어나는 인민의 리상사회가 바로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것을 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옳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런 구절로 위대한 수령님 찾아주시고 세워주신 내 조국을 손군의 총대로 지켜주신 위대한 장군님 계시오. 사회주의 내 조국은 행복 넘친 집으로 된다는 정말 가사에서 말하려고 하는 사상을 아주 집약적으로 정서적으로 깊이 있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철룡과 오송산, 또 초도와 판문점, 정말 야전복자락으로 이 나라 천만 인민을 한 품에 안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고르신 선군의 천만리께 그 길 위에 오린 피눈물의 사연, 눈물 없인 상상할 수 없는 화폭들, 천만 년 세월이 흐른들 정말이죠. 우리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내 품에서 나이들도 왕으로 자라 하던 모든 꿈이 꽃피어나네. 장군님 지켜주는 해.
들을 수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사는 3절에서 이런 시구절로 위대한 태양의 품에 안겨 사는 우리 인민의 드높은 존엄과 자부심을 한껏 덧치면서 예. 우리의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며 영원불멸하다는 두팀없는 확신의 감정을 강하게 안겨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구절로 선군의 기치를 높이들고 나아가는 사회주의 내조국, 어머니 조국에 대한 열렬하고도 뜨거운 사랑의 감정, 예. 영원히 빛내고 가려는 거센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옳습니다. 예. 이런 그 후렴구는 매절에서 반복되지 않습니까? 예. 가사에서는 열렬하면서도 굳센 의지로 표현되는 사랑의 감정을 매절 가사의 후렴구로 이렇게 반복하면서 강하게 터치고 있는데 특히 여기서 사회주의, 사랑의 이런 시적 표현들을 반복하는 강조 수법을 써서 가사의 시적 운율을 잘 조성하면서도 예술적 형상성을 높이고 있는 것. 이것은 가사 창조에서 좋은 점이라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특히 매절이 기본 사상이 두드러지게 표현되는 3년의 구절이 아주 좋습니다. 예.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어떻게 마련됐음을 잘 보여주는 시구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옳습니다. 이 매절에서 이 구절이 핵을 이룬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옳습니다. 이 구절에서 집이라는 표현, 여기서 집이라는 표현을 적중하게 넣어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화목하게 사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잘 보여준 것. 예. 이렇게 가사의 형상에서는 시적 표현들과 구수법들을 잘 쓰고 있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신 우리의 사회지. 예. 오늘은 경려하는 원수님께서 더욱더 빛내어 가시는 세상에서 제일인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끝없이 사랑하고 더욱 빛내어 가려는 우리 민의 사상 감정을 잘 반영한 명가사입니다. 말이지 노래는 가사도 명가사이지만 선율도 명선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옳습니다. 위대한 영조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불의 고전적 로작 음악의 절반에서 예. 가사와 곡을 밀착시켜야 가사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으며 선율의 가창적 본성에 맞게 선율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잘 보장할 수 있다고 교시하셨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부분으로 된 이 노래의 선율은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가사 형상에 맞게 그 선율도 매우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첫 부분에서는 약기 박자로 시작하여 안정된 음을 타고 급격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선율진에 마치 맑고 푸른 하늘을 박차며 날아오는 아름다운 새들의 모양을 연상시키는 예. 낭만적인 선율진행으로 우리식 사회주의 품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우리 민의 모습을 잘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둘째 부분에서는 이 부분은 다른 일반 가요들에 비해 뇌서설 확대되어 있는데 첫 부분과는 달리 순차적인 진행이 우지적인 선율로 아주 자유분방하게 흐르면서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우지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가사의 운율에 맞게 이런 대목의 마지막 선율음을 높은 음으로 정하고 지속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런 부분의 선율, 예. 3연음부, 약기 박자 등 서로 반복되지 않은 매력적인 선율처들로 구성하여 선율 흐름이 굴곡과 대조를 조성함으로써 예. 선율의 정서적 색깔을 특색 있게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사의 운율에 맞게 모든 선율의 운율을 잘 밀착시켜서 사랑의 감정을 아주 우지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하여
정서적 색깔이 아주 특색 있는 명선율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예. 참으로 사회주의 노를 사랑해. 이 노래는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뜻이 깊은 명가사와 아름다운 명선율로 세상에서 으뜸인 위대한 우리족을 노래한 사랑의 찬가 시대의 명곡입니다. 정말 들을수록 노래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 인민의 라군인 위대한 우리 조국, 예. 자기 손으로 건설하고 자기 힘과 지혜로 세우고 발전시켜온 우리식 사회주의를 예. 경려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원수님의 선군 용도 따라서 온 세상에 더욱더 빛내갈 억센 마음을 가다듬게 합니다. 네, 옳습니다. 경려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를 높이 모시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과 애국념은 강군병원이 날로 꽃피나는 인민의 라군 예. 사회주의 우리 조국이 영원하고 이 땅에서는 언제나 사랑과 행복이 찬가 더 높이 울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옳습니다. 예. 그래서 무심히 들을 수 없고 또 무심히 부를 수 없는 사회주의 너를 사랑해. 예. 이 노래를 부르며 우리 모두는 경려하는 원수님의 용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나갈 한 마음으로 심장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 노래가 인민이 사랑하는 명곡으로 되는 근본 요인이 있습니다. 예. 예, 앞으로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의 사회주의를 경려하는 원수님의 선군 용도 따라 인민의 꿈과 리상에 실현된 인민의 낙원 예. 또 만복이 넘쳐나는 사회주의 강국으로 길이길이 빛내어 나갈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합시다.